어제 오후 대구 동구와 수성구 등지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30여 곳에서 침수와 정전 피해가 났는데요.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포항에서도 800여 가구가 사는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포항 오천읍의 한 아파트 단지가 온통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. 전기가 끊기면서 거실에는 캠핑용 랜턴을 켜고 아기가 더위에 땀띠가 나지 않도록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. 지금 저희 아기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기가 안 돼가지고 가스 자체도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 버너로 불을 켜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야를 지금 목욕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 아파트 단지 800여 가구에 전기가 끊긴 건 어제 저녁 8시쯤. 입주민들은 정전이 되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지 못해 무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입주민 2천여 명은 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오거나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 더위를 식혔습니다. 주민들이 지금 더위 때문에 지금 잠도 못 자고 수도 물도 안 나오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. 정전으로 입주민 9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.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아무런 안내방송 없이 정전이 된 3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 입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. 장애인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? 또 산부들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.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수전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.